산양의 70%가 이곳 금산에서 납니다. 어머! 아니 이거 산양반지 이거 진짜 너무 작아요. 아, 진짜 좀 작은데요? 왜 이리 작아요? 열매가 열리는데 개대들을 따주는데 그중에 빼놓은 것들이 있어요. 그럼 땅에 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큰 애들이에요. 아.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? 있는 거는 제가 먹어요. 아, 보너스 타임!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 아니세요? 아. 자, 오, 그냥 먹어요? 싹싹 닦아서 그냥 드시면 돼요. 이렇게 먹어요 그냥? 그래도 씁니다. 그렇죠. 훅훅훅 털어서 그냥 드시는 겁니다. 자연이 키운 꼬맹이 인삼 한 입에 쏙 넣었는데요. 네. 작은데도 인삼은 인삼이죠. 여보, 우리 경림 씨 멀리서 오고 했는데 그렇게 작은 것만 좀 어떻게 큰 걸로 줘봐요. 에이, 일하러 왔는데 큰 걸 보면 안 돼요. 뭐 아이, 너무 큰 거는 한 입에 안 들어가니까 딱 한 입에 들어갈 만한 거 제가 딱. 사랑해요. 제가 들으면 마다하지 않는데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. 아줌마 근성이 갑자기 나오는 이러면 안 되거든요. 아줌마가 아줌마 근성이 있어야지. 이게 이렇게 제일 많아서. 이 큰 거를 한 입에 다 드십니까? 아, 욕심이 나더라고요. 맛있게 잘 드시네요. 달라요. 뭐가 달라요? 달라. 이게 뭐가 다냐면 똑같아. 육즙의 단단함과 이 입에서 그 퍼지는 향은 똑같은데 이 쌉싸름한 게 약간 이렇게 탁탁 건넨다고 하는 입안에서. 그래서 잡수시니까 힘이 불뚝불뚝 나죠? 응. 제가 삶 먹고 힘이 넘쳐나는데 곡괭이질 제가 좀 할까요? 아... 쉬워 보이죠? 예. 이렇게 저... 미 안 떠들어드리고 할 수 있어요? 아 그래요? 저희 중요하거든요.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. 경력 30년 돼야 됩니다.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그 이미지에 건강한 기운을 듬뿍 가지고 있는 인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진짜 뿌리 하나 다치지 않고 나오네요. 그래도 건강하게 자란 인삼을 보면 어떤 힘도 막 솟더라고요. 오 많다! 아니 근데요 이렇게 다 캐버리면 이제 여기 밭은 어떻게 돼요? 내년에는 놀아요 여기가? 놀진 않고 다른 농작물을 심어요. 그리고 여기에 다시 인삼을 심으려고 하면은 객토라는 과정, 그러니까 흙을 들이고 이런 과정, 몇 년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인삼을 심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럼 이거 다시 심으려면 텀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? 다시 심으려면 5년에서 10년이 걸려요. 와. 다른 농작물은 바로 수확을 할 수 있잖아요. 인삼은 광산이 변해야지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이제 알았으니까 제대로 먹을 것 같아요. 감사하게. 네. 와. 모든 분들이 인삼 드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. 농사를 짓는 제 바람이고요. 최소 10년.